오늘 말씀은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의 거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내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이 왔던 건 장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장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장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본다 하는 게 장래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은 우리가 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장래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어요. 회개라는 뜻은 우리가 나아가던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살던 모든 방향, 생각, 마음 이러한 모든 행위에서부터 돌이킨다라는 얘기를 180도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도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살던 어떤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녀를 여러분 낳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라는 의미는 피를 가진 자를 말하죠. 내 자녀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딸을 낳았어요. 그럼 내 자녀라고 말하는데 내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그 피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 근데 하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거룩한 피예요. 아멘. 영원한 피예요. 아멘.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그 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그 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피로 낳은 자가 영접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럼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육의 피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피는 어떤 피야? 부정한 피. 부정한 피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피로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사는 자 맞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피를 가졌다면 김씨 피를 가지면 김씨라고 말하고 이씨 피를 가지면 이씨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 피를 가졌으면 우리는 예수 씨죠. 예수님의 씨는 무슨 씨예요? 거룩한 씨예요. 그럼 내가 그 거룩함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 피의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피의 냄새가 나타난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 가문의 그 전통을 아주 중요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명예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 되어졌다면 그 왕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는 그 왕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예요. 그러면 매일 우리의 삶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구습을 벗어버리라는 말을 하는 것, 바로 옛사람, 옛구습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 죄사람의 모습, 죄사람이 행하는 습성, 습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던 습성과 습관들 버리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습관과 습성 플러스 뭐가 되냐면 옛 성품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야.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을 안 바뀌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나는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면 고집이 없어야 돼요. 나는 이전에는 소심한 사람이었으면 소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수줍었던 사람이 수줍은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자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그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신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신. 그렇다면 죄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 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신,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 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사람이 이끄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로운 자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구절에 말하기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말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어떻게 됐을 때 화목하게 된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는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는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 죄가 다 어디로 전가되어지냐면 그 속죄제물에 다 전가되어져요. 그리고 그 속죄제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릴 때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씀을 대제사장이 갖고 나와서 백성에게 공포함으로써 그때부터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1년의 세월을 삽니다. 그 매 해마다 드리는 속죄 제물이 그들의 죄를 사했다고 그들이 믿는데 영원한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영원한 피, 그 생명의 피, 그것을 흘렸는데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는 나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게 뭘까요?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지 않는 거는 아직도 내가 나는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죄를 기억하고 그걸 때문에 움츠러들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여전히 옛 속성과 옛 죄를 똑같이 짓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죠.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졌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했잖아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졌어요. 그 사랑은 네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걸 보여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전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죄, 지금도 부족한 것, 또 앞으로도 부족해서 또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죄가 나와 관계가 없게 하려면 죄에서는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죄와 상관된 자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과 뭔가 떳떳하지가 않아서 내 기도가 들려질까 이런 주저함이 생기시는 분, 빨리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피 흘리신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아멘. 내 노력을 보고 화목해진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의로운 행위로 화목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피를 어떻게 가져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옛사람을 못 받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살 때, 그의 생명으로 살 때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멘. 그럴 땐 당연히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겠죠. 그럼 의로운 자로 살겠죠.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 사는 자가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예요. 사랑을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새롭고 산 길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시면서 열어놨는데, 이 열어놓은 길은 1년마다 또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열어놨기 때문에 오직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영원히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피가 늘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아멘? 나는 늘 그 피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피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사망 권세가 침범을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하죠. 조금은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못하죠. 정말 내가 피가 있으면 사망 권세는 절대 침범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사랑을 입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함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나 그 거룩함이 있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 거냐 하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천국 땅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러면 이 땅에서 건물로 지으신 교회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 안에서만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 기도, 모든 경배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내가 천국입니다.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이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란 그 두세 사람은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집에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서 찬송 부르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두세 사람, 천국이 심령에 이루어진 두세 사람,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될지라도, 이건 작은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인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린다면 나는 그곳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나는 주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이니까, 아멘.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예배가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이, 이 예배에서 예수님이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주님을 깨달아 알아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지는 것. 어떤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된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난 너무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피 뿌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피를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면 화목해진 자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저 주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
개바라 하는 그 이름을 주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영접된 심령, 그 믿는 심령 위에 주님이 반석이 되어지시고 그 위에 교회가 되어지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축복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질 자야.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이 권세를 가진 자인 거예요. 왜? 화목했으니까, 주님과 교통하니까, 내가 말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막연히 믿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진실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화목해진 자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요, 이것이 전부 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떤 자가 될 걸 말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다. 아멘.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그 이유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도 생명이 왕노릇을 해야 된다. 생명이 왕노릇을 하면 여러분의 이 머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이 오직 생명이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매 순간 사망이 결단코 근접하지 못하고 생명이 역사를 해야 돼요. 어두움은 절대로 우리에게 침범치 못하고 오직 생명만이 역사를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역사하는 얼굴은 해같이 빛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참 많아요. 물질이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이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또 찾아와서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생명이 왕노릇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생명이 왕노릇을 한다고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해야 돼,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죠. 여기에 관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포를 해야 돼요. 아파. 그러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생명이 나의 왕이니라 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왕노릇을 하면 사망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죠. 어떨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이 돈이 없는데 그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무슨 그런 말을 하지? 또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아픈 게 짱 하고 없어지나?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왕노릇을 하면 고통에서 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죠. 가난 속에서도 그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그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 그가 예수 생명을
세상이 나를 죽여도 결단코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육을 죽일지라도 내 영은 산다. 육이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장래에 나타날 참 모습을 볼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장래에 멀리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분을 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나를 말하고 있어요. 장래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볼 자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가는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생겨지냐면 오늘도 내가 그 참 모습을 내 안에서 보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잖아요. 그러면 뭘 보여준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인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이죠.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똑같은 아담으로 오셔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어떤 자가 되어졌어요? 사는 자가 되게 해줬어요.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면 그 창조는 더불어서 28절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겸하여 온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그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나는 이제 그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거였구나.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형상을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아멘. 다시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했다는 것은 무슨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에요.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형상을 잃어버린 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셔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육체로 이 껍데기 겉사람은 육으로 지어지고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자,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0절에 너희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육체에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 올라가신 한 분의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 예수님이 좀서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형체를 본다 그 형상을 본다는 아담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담을 보는 거예요. 어느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한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니 곧 그의 안에 속한 자가 그 몸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된 자로서 살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라는 수업을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구가 일어나는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가져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자라나야 되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영광과 권세와 이 능력과 이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고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만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생명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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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다가 그 생명이 충만해지면 바로 온전한 아담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머리와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래에 나타날 그 분을 보는 소망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소망인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이 거룩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껍데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껍데기 벗어버리고 썩어져버린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을 속사람, 그것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만 세상 사람은 속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자라고 누구와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자. 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래요. 세상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 그럼 실감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 예수님과 지금 같아져 가다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는 예수님과 점점 같아지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자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아가고 있고 완전히 보는 날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봐요? 희미하게 봐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완성된 작품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소망으로 가진 자는 열심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형상이 안에서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아멘. 열심히 아멘.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죠. 아멘. 이와 같은 자를 오늘 3절로부터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내가 소망만 가졌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졌다고만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깨끗해지지 않으면서 왜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잖아요. 다른 말을 바꿔서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그 소망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소망을 가졌다면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죄는 불법이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니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라.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은 말씀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짓말한 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살인한 자. 자, 형제를 나가라 욕을 하면 악하다라고 말하면 살인한 죄라고 예수님 말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일을 입으로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일 때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하게 중간을 놓고 분명하게 다르죠. 그렇죠?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죄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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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거룩함은 예수의 피를 계속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아직은 속사람이 연약해서 아직은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계속 돼야죠. 피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피를 힘입을 때 그 피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움츠러들 것이 없이 매 순간 또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피가 없이는 나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사는 자라.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불법을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하거든요. 죄에게 속아서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정말 나는 너무나 너무나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 마귀가 죄를 짓게 속이고 또 치고 들어오고 또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죠. 그 회개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그런 사람은 내 의로 안 살죠. 내 의로 왜 안 살아요? 내 의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열심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죄를 범죄하지 않는 자 반복해서 회개를 하다 보면 10번 똑같은 죄를 짓다가 9번, 8번, 7번, 5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회개와 함께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더 임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니 예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면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오직 의와 생명으로만 계속해서 산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고 의롭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잘 가다가 삐끄덕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의 단계를 허락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인가 그 다음에 지식이 하늘나라의 지식이 더 충만한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더 하늘의 지식을 갖고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경건한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건한 신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형제 우애가 왜 필요한가요? 몸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려니까 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서로 함께 돌아보며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 함께 허물을 덮으며 주 안에서 시기나 질투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분리나 이런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면 질투해요. 나는 안 가진 거 가지면은 시기해요. 은근히 물어뜯어요. 은근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는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묘하게 그게 웃지만 다 똑같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구가 근본 우리 욕구이기 때문에 교만이 근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시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덜 사랑받는 성도들을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해죠. 사실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이 이뻐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하지만 말 안 듣는 자식에게는 이쁘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짠한 아픔으로 그 자식을 돌아봐요. 그러면 이쁜 것만 사랑이고 짠하게 돌아보는 건 사랑이 아닌가요? 똑같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가셨어요? 죄인들에게 가셨어요. 범죄들에게 갔어요. 의롭다고 잘났다고 한 사람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너무나 구원자를 바라고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자들,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다는 이유예요. 사망이 왕노를 타고 있는데 생명이 왕노를 탈 수 있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왕궁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찾고 찾는 자는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 선생님 얼마나 복받은 사예요. 그렇죠? 아니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 우물가까지 찾아가서 대화를 하려고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돼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거기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찾아갈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미리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만을 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죽이고 이런 짓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영혼을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요. 돌아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상을 얻고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왕노릇 하니까 그거 막 으쌰으쌰 하는데 형제는 전혀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 사랑을 알죠. 아멘. 아무리 내가 피로 나았어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때려봐요.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때도 때리고 징계도 하시죠. 그러나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매는 사랑의 매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면 내가 매를 맞아도 사도바울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바울은 내 안에서 사망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너희에게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일에 할 수만 있다면 난 감사하다. 왜? 나는 그 사랑을 입은 것.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 없는 것.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네. 왜? 내가 그 을을 값없이 입었기 때문에, 그와 값없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요, 값없이 화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환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화목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형제와 형제가 화목해져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 세워지고 그래야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래서 형제간에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건 뭐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건 생명의 씨, 썩지 않는 씨.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썩지 않고 취하지 않고 더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생명은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계속해서 생명이 더 나타나고 계속해서 더 사랑이 나타나고 자라나야 되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형제간에도 처음에는 조금 이끌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 둘이 하나가 되어서 축복, 연합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 속에 오신다는 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은 이미 함께 사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면 무슨 사랑이에요? 정적인 사랑.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 그 영적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상대 허물이 보일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냐고 거룩함에 이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세상에 사람들과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런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법들을 말하고 있는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은 그까짓는 육지의 것은 당연히 지키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은 율법을 당연히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 사이가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형상을 잃은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세울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아 형제 간에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나 혼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바로 거룩한 몸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건 분명히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래 오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서 이 땅에 거룩한 성으로 내려오게 될 때는 머리와 몸의 완전한 연합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죠. 그래서 공중에 주님을 뵈야죠. 부활한 몸, 영광의 몸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죠. 아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를 계속 주장하도록, 그 사랑이 주장하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진 자는 사랑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되니,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더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고,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것이 칼이 되어지는 것. 내 안에 율법이 자리 잡고, 율법이, 율법도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을 베이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입을 열면 영혼을 세우는 자, 살리는 자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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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회개함으로,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될 것을 아셨다면 그것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고, 다음에 결단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고대에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